본죽 쪽에 가져왔습니다. 예. 여러분도 뭐 드시면서 같이 얘기 나누시게요. 숟가락, 젓가락, 예. 수저하고, 예, 젓가락. 그 다음에. 네, 다들 감사합니다. 예, 체크 감사해요. 예, 초롱불님, 박재영님, 김항아리님, 나영님, 감사해요. 여러분도 뭐, 식사하셨으면은 뭐 간식거리든, 아니면 식사 안 했으면은, 같이 저랑 얘기하면서 드시게요. 메인 낙지죽이요. 본죽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겨울도 되고 해서. 이건 뭐, 예, 장조림 같습니다, 장조림. 장조림도 있고. 네, 초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김치. 네. 먹방 겸 도담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젓갈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본죽 먹어봅니다. 원래 가끔 먹었었는데 요새 통못 먹었어요. 본죽을 한 번도 못 먹어서. 이거는 물김치. 예. 이게 메인이죠? 천천히 진행하시게요. 네. 와우. 바로 와서 그런지 되게 뜨겁고, 예, 열기가 상당합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리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리님. 예,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대로, 예, 낙지 김치죽, 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도 뭐 드시면서 편하게 얘기 나누실게요. 주말이잖아요. 주말은 좀, 예, 쉬어가야죠. 낙지 김치죽. 예, 다들 잘 골라주셔가지고. 네,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뜨거워요. 역시 맛있네요. 낙지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또 부드러워서, 네, 되게 맛이 좋고요. 리님의 그거 맞나요? 예, 되게 맛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도 뭐 드세요, 같이. 오늘 날씨가 진짜 추워요. 영상도 지금 한 2도? 광주 보니까 2도에서 3도 정도? 되게 낮더라고요. 네, 장조림 좀 먹어볼게요. 맛있게 생겼네요. 초원님, 저는 커피와 토스트, 예. 저도 첫 끼요. 첫 끼인데 행복합니다. 워낙 양도 많고 푸짐해서. 와. 이렇게. 김 나는 거 보신가요? 예, 보이시나요? 예. 맛있네요. 여러분도 드시면서, 점심시간이니까 같이 드시면서, 예.
리님은 저는 어제 야식에서 뭘 맛있나 맛있는 걸 드셨길래 주말이라 좋죠 뭐 야식도 한 번씩 해야죠. 그런 게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식도. 네 비고 계시다고. 이따 저녁에 더 맛있게 드세요. 비우셨다가 저녁에 송미르님 어서 오세요. 예 먹방 하면서 예 도담 나누고 있습니다. 낙지가 잘게 씹히는 게 되게 예, 맛이 좋네요. 커피도 한 잔. 좀안 어울리지만은 예, 커피도. 맛있네요. 여러분도 같이 아유, 엊그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응원하느라고 그래도 16강 갔죠. 사실은 뭐 그냥 마음 비우고 편하게 우리 했잖아요. 같이 응원했는데 참 축구 대단하더라고요. 역시 사람 일은 예,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안다고 하는 것처럼 예,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예, 전력을 다하더니 16강에 갔습니다. 아주 대견하고 예,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드시면서 같이 하세요. 예. 김치 좀 먹어볼게요. 네. 그렇죠, 박정영님.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말에 실감 맞죠. 다들 솔직히 첫 골 들어갔을 때 마음 많이 비었을걸요? 네. 첫골 들어가니까 다들, 아. 역시, 예. 세계의 어떤, 예. 어떤 수준은 이렇게 만만치 않구나 하고, 이렇게. 살짝 비었는데. 네, 박정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먹방 시작했습니다. 예, 편하게 도담하면서 예, 또 낙지 김치죽 예,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맛있네요. 뜨겁기도 한데 아유 되게 맛있어요. 낙지를 잘게 썰어서 이렇게 네 적당히 씹히는 게좀 예, 본적이었던 예, 맛인 것 같아요. 막 크게 덩어리져 있지 않고 예, 자잘한데 계속 예, 양이 좀 상당한 것. 그래서 그날 뭐 예, 아유 좋은 뭐 느끼는 바가 많았죠. 예, 우리가 2시까지 응원했죠 그때. 예, 커피도 네, 한 잔. 인생이 일상사도 다 배움이라는 게 축구 보면서도 예. 다음 축구 때 같이 해야죠. 그때 우리 같이 하기로 하고 헤어지지 않았나요? 2시에 예. 같이 해야죠. 4시 경기라 4시니까 한 3시 반이나 킬 생각이에요. 6일이죠, 6일. 6일 4시니까. 월화? 네, 4시요. 그래서 뭐, 예, 들어오고 싶은데만 들어오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저는 뭐, 제가 같이 하자고 해서, 네. 초원님, 보다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손흥민 선수 울면서 인터뷰 하더라고요. 흥분해서 한참 못 잤네요. 다들 손흥민 선수 우는 거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부담감이 너무 큰가 보다, 마음의 부담감이.
박대현님 안녕하세요. 예, 너무 지난번은 져서 울고 이번엔 이겨서 울었는데, 예, 이겨서 운건 다행인데 그때 져서 울었을 때는 다들 좀 마음이 안 좋았죠. 국민들 마음이 되게 안 좋았죠. 그리고 비난도 많았어요. 예, 너무 냄비군 성으로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으면 싶긴 해요. 그렇게 못될 거면 빠져라 뭐 이렇게 그런 좀 원색적인 비난도 꽤 있었죠. 인터넷상에서. 본인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사람이 그 관록이나 어떤 경험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노련미가 경험에 어떤 그런 게 발현되는 건데요. 결국 손흥민이 해낸 거죠, 손흥민 선수가. 물론 황희찬 선수도 당연히 잘했지만은 그 기회를 한 네다섯 명이 에워싸는데 기회를 만들기까지. 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나영님 냄비근성 비난 좀안 하면 좋겠어요. 네, 또 금세 또 이제 또 비난할 거리 없나 막 뭐, 가나, 뭐, 우루과이, 뭐, 이렇게, 뭐, 수아레스, 막, 예. 차야 다니는데, 너무 그럴 시간에. 아, 가나하고는 이렇게 악연이 있었구나. 뭐, 그 정도 알면 됐지, 뭐. 그렇잖아요. 좀 뭐, 수아레스도 좀 철없을 때, 그런, 한 짓이고. 어쨌거나 뭐 자기도 뭐 이렇게 손맞고 들어간 거 신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쉽게 하겠어요. 예, 또그 말이 불러올 파장 생각하면은 이렇게 말 한마디 뭐 그런 것도 쉽지는 않죠. 이 국제적인 스타가 돼버리면은 리님 축구는 축구인데 네, 왜 선수를 SNS 가서까지 악플 다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해요. 한국 분들, 예, 다른 나라라고 없겠습니까만은 참 대단해요. 그런 게다 업어 쌓는 거예요, 사실은. 예. 뭐 자기라면 그게 남을 나처럼 생각한다는 게 그러잖아요. 자기 그 일이 자기 일이고 내 가족, 내 지인이 그런 일 당했으면은 굉장히 비난했을 거면서 자기들도 역지사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이 빠져 있는 거죠. 네, 낙지 김치죽 먹고 있습니다. 본죽 맛있네요. 뭐 본죽에서 뭐 예, 협찬 받은 건 아닙니다. 가끔 즐겨 먹습니다. 좋아해요. 양도 많이 주고 내용물도 푸짐해서. 위도님 안녕하세요. 어떤 누구를 좋아하고 그런 거 하고 예 김치 예네 낙지 김치죽 여러분들이 골라주셔가지고 막잘 먹고 있습니다. 은근히 맛있어요. 본죽이 현상계 그대로가 공부의 장이라는 게또 누군가는 그 축구 보는 가운데서도 안 좋은 업보를 쌓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니 우리가 불가에서도 신구으로 업을 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신으로, 으로, 그다음에 말로, 예, 입으로 또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또 이렇게 그 덧글 다는 정성까지 해서 악플을 하고 있다면은 자기는 당할 일 없겠어요? 업보라는 것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그런 일상에서 한 행위대로 되돌아온다 하는 게 업보잖아요. 예, 선한 원인에 락과 즐거움이 오고, 악인의 고가, 뭐, 정신이나 물질 다 포함합니다. 예, 그럼 나한테 그 과보로 다가오는 것은.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나는 게
삶이 고통스러울까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한 행실을 좀 그런 분들은 좀 돌아보시길. 되는 일도 없으니까 더 그러는 거야 하면은 이제 더 멀리 가시는 겁니다. 예, 오므리스터님 어서 오세요. 예, 낙지 김치죽 예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입 드실 순 없지만은 예, 뭐 보는 거라도. 뜨끈해요. 아, 온기가 되게 오래 가네요. 밖에는 정말 추워요. 가지러 갔다 얼마나 춥던지. 예. 동네에 있긴 했지만은 외투에 이렇게 싸매고 왔습니다. 아, 맛있네요. 네, 여러분 커피도 한 잔. 예. 아, 죽에 이렇게 커피 먹으니까 또 다른 맛인데요. 지난주에는 빵에다 먹다가, 예. 궁금하시죠? 다음 주는 뭘지, 예. 아,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따 올라가면 보세요, 저녁에. 저도 나름 고심해요, 메뉴 짤 때. 여러분도 함께 고르는 거잖아요. 오, 되게 맛이 다른데, 예. 커피가 훨씬 맛있어요. 이게 약간 맵잖아요, 김치죽이라. 근데 커피를 마시면은 이게 약간 중화시켜주는, 예. 약간 매콤하거든요. 아주 매운 정도는 아니고. 저도 매운 거 되게 잘 먹는데,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정도인데. 커피가 들어가니까, 되게 색달라요. 낙지를 이제 뭐야, 네. 쌀 풀어가지고 이렇게, 예. 죽으로 만든 그 맛인데, 김치가 들어가니까 약간 김치찌개 맛도 나고 막 섞였어요. 또 낙지의 어떤 예, 그 씹히는 맛도 있고 몸에도 좋을 것 같아요. 낙지 좋잖아요. 예. 오징어나 낙지 뭐 이렇게 그런 강장 효과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자연 강장제 같이 이렇게 예. 타우린이 있어가지고 몸에 힘도 나고. 한 번도 안 드셔보셨으면 한번 예, 드셔보시길 예, 권해요. 어디 외국에 계시면 예, 낙지죽 예, 쉽지는 않겠죠. 낙지도 잘 팔까요?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죽은 좋아합니다. 한 번씩 먹긴 해요. 그래서 현상기가 그대로 도장이에요, 도장. 선악이 막 교차하잖아요, 예. 네? 그래도 본죽이 그래도 그잘 나가는 게 그런 걸 아끼진 않아요, 되게. 푸짐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선악이 교차하는데 또 고락이 갈리고. 누가 하는 거겠어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는 게. 말린 문어, 아유. 되게 맛있긴 합니다. 저만 맛있게 먹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예. 우리나라 이렇게 낙지를 먹지, 회는 예,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회도 또, 예. 잘 먹지도 않고. 네, 옴브르스터님은 6% 대신, 네. 그래요. 전복 쪼가리 몇 개. 요새 좀 뭐, 다 가격, 해산물도 가격이 오르긴 했겠죠. 장사로 보면은, 너무 내용물을 부실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안 시킬 것 같은데. 전복을 너무 쪼가리만 몇개 넣나 보네요. 네, 커피 한 잔. 살짝 김치 위로 올라온 열기를 커피 마시면 살짝 열기가 식으면서 좀 차분해져요. 아무래도 김치가 이렇게 김치죽이라는 게 이렇게 예, 얼굴이 빨개지고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예, 고춧가루에 했던 예, 매콤한 맛이.
그냥 추위에 산책도 밤보다 낮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따 뭐 이렇게 끝나고라도 바람 써 있더라도 국내에 계신 분들은 어찌나 추운지. 근데 원래 이 정도 날씨는 겨울에 당연한 건데 하도 좋은 날만 이렇게 날이 좋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추위가 거의 없죠. 예, 그 정도인데. 영하로 좀 내려가니까 되게 춥게 느껴지네요, 생각보다. 여러분도 뭐 드시면서 편하게 같이 즐기세요. 예. 미도님, 저는 엄마가 캐다 주신 냉이로, 아유, 부럽네요. 냉이 된장국. 네, 물김치는 다 먹었습니다. 물김치는 완료. 맛있죠, 냉이. 된장 풀어가지고, 예, 냉이 하면 얼마나 맛있어요. 네, 다들 뭐 드시면서 편하게, 예, 얘기 나누시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리를 얘기하고 일반인은 그냥 비난이지만은 한쪽은 뭐 SNS로 이렇게 비난하고 또 한쪽은 사람이 그러면 쓰냐 또 이게 비난인데 거기에 결국 이분들이 교육이 안 되는 것도 원리가 들어가야 돼요. 원리가 자연 현상이나 물리 법칙은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거든요, 그러고. 낭떠러지 가지 마.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해. 이건 바로 지키잖아요. 원리를 자기도 몸으로도 알고 있고. 자빠져 보고, 넘어져 보고, 계단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낭떠러지나, 이렇게. 딱그 물리 법칙에 대해서는 조심하는데, 마치 심리 법칙은 없는 것, 어떤 도덕 법칙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설마 내가 이거 글 하나 탄다고 나한테 벌이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걸좀더 서상히 많은 선배들이 오셔가지고 말했죠, 사실은. 근데 당장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게 아까 어떤 육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정신적으로 당장 피해가 오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게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도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러다 인생에 안 풀리는 일이 생기면 갑자기 하늘을 원망해요. 하느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구시는지 하면서 좀 멀쩡히 웃긴 하죠. 뭐 비난 안 해본 분은 없겠죠. 또 일이 다 때때로는 안 풀렸을 테니까 하늘도 원망스럽고 그렇잖아요. 네, 김치도 다 먹었습니다. 그런 건 알겠는데, 가만히 현상계를 더 관찰해보고 연구하시면요, 본인이 지은 대로 받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로. 신은, 어떤 원인에 인과대로 그 집행을 하시는 거라, 어떤 원인에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네, 동일한 그걸로 집행하는 건 아니고, 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걸로 갑자기 찾아오죠.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나죠. 신을 원망하고 하늘은 계십니까? 막 이렇게 왜 나한테 이토록 가혹하십니까? 막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평소에 잘 하십시오. 신고을을 잘 사용하시길. 이해되시죠? 이해되면 그때부터 조심하게 돼요. 이 아는 사람은 조심하게 돼요. 근데 지금 뭐 젊은 친구들 학교 다닐 때뭐 자기밖에 몰랐고 막 이렇게 이기적으로 배양된 친구들이 뭐 남의 입장 배려 이런 거 하겠어요? 그냥 막 지르는 거죠. 누가 알아? 어차피 인터넷상에서 뭐내글 하나가 무슨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글 하나가 진짜로 치명적일 때도 있어요. 낙지 보이시나요?
최 선동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인생 살아보신 분들은 인과가 있어라는 거 다른 납득 안 돼도 있다라는 건 이해되시죠? 예. 그 원리를 이해하니 인과의 법칙이 현저히 보였습니다. 예. 그래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겁니다. 아까 늘 말씀드린 대로 이번 생에 안 지은 것 같은데 그거 있으면은 예, 전생에 지은 걸 보시면 돼요. 전생을 상정해야 되는 이유죠. 그러면 다 설명이 되는데 인과의 집행자라고 하면서 신을 왜 내가 안 지었는데 돌아왔는데 이렇게 예, 그러잖아요. 여러 생으로 봐야 돼 하는 게다 성자들의 예, 주된 말씀입니다. 누구야? 소크라테스하고 예, 석가모니. 예. 두 분은 전생을 얘기했죠. 전생에. 아, 맛있네요. 초원님, 저도 가끔 두렵기도 해요. 그동안 탐진치로 저지른 짓들이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초원님이 얼마나 잘못했을까요? 그냥 인과 집행자가 신이다. 이 정도만 아시라는 거죠. 올 때는 몰라요. 어차피 다른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이유빈님 안녕하세요. 예, 올 때는 어떻게 올지 모르죠. 길게 보시면 뭔가 느낌이 싸하게 오는 게 있죠. 길게 보시면은 인생을 단기간에 뭐 신이 꼭 그렇게 집행하진 않아요. 전두환 씨가 제가 많았는데.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전두환 씨는 뭐 다. 그분이 명령했든 안 했든 간에 책임자는 전두환 씨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분이 벌을 다못 받고 간것 같다 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생이 있습니다. 어차피. 최악으로 태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봉 선생님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태종 이방원, 형제의 난, 뭐, 네, 왕자의 난, 그 다음에, 중도전도, 우리 경복궁 앞에, 그쪽 경복궁 있잖아요. 거기 앞에, 바로, 예, 철퇴로 때려 죽였죠. 그래서, 네. 아무리 세종을 세우는데 합격한 공이 있었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분이 정적을 제거해주는 바람에, 세종이 편안하게 통치하지 않았냐. 그건 그거대로예요.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선생님은 가혹하게 벌받았다 해서. 그러면 그 버려한 게 뭡니까? 하면은, 사람 아닌 걸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거북이 뭐 이런 걸로, 예. 그게 뭔 버립니까? 영성을 못 닦는다. 버리죠. 가혹하죠. 영성을 닦지 못해. 사람인데 사람 아닌 걸로 가야 되고. 영성을 닦지 못하고, 그게 몇 생이 이렇게 전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몇 생을 전전할지는. 그래서 사람으로 왔다 하면은, 그냥 알수 없는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여성으로 왔다 그러면 그런 어떤 사창가에 있던 그런 여자로. 그런 얘기 대강 들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신 거.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굴려버리면은, 영성이고 나발이고, 뭐, 이렇게 뭐, 닦을 길이 없는 거죠, 그냥 뭐. 가끔 석가모니 때도 그런 얘기 나와요, 이렇게. 마탕가라고, 이렇게, 예,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인, 이렇게. 마탕기인가? 예. 아난을 유혹했던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칼같이 집행됩니다. 오므리스터님 말씀처럼. 예. 여러분이 하신 것, 예. 비껴간 거 있으세요? 예. 웬만한 건다 돌아왔을걸요? 아마. 다른 형태로. 그에 상응하는. 내가 되게 고통스러워할 그런 일로 다 돌아왔을걸요?
없다고 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예, 선을 하고 악을 하지 마시길. 석가모니 유명한 얘기잖아요. 예, 제선 봉행, 모든 제, 모두의 자, 예,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고, 제악 막행, 모든 악은, 예, 하지 말아라. 김황아님, 오늘 아침 명상 복공이었는데, 예, 아, 예, 복공 명상, 예, 잘하셨습니까? 예. 현상기가 참나의 작용이다. 그렇지만 그냥 작용이 아니라 어떤 우주가 바라는 어떤 공식이 있다. 인간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래서 늘상 우리 마음에서 계속 그 살아서 명령을 줘요. 울림이 있잖아요. 예. 게으르면 게으르다 뭔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짠한 거 보면은 짠하다라고 그러고 뭐 한시도 어긋나는 마음 없을걸요?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 에고가 그내 명령을 따라 하든 안 하든 그게 상관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한 번도 신적은 없다고 명령을. 예. 우리 늘상 보고 있죠. 본인 안에 있는 그 명령에 대해서. 예. 원브루스터님,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 우주의 주인공이니까 받을 것은 책임지고 담담하게 받고 지를 업고는 당당하게 양심에 맞게 짓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니 마음이 좀더 평안해졌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글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죽일지 말지를 그냥 살해하셨다 이렇게 살해하고 이제 또 이동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 그 아내분이 애 낳을 때 공부자라 또 투시 전공이시라 6명까지인가 예, 죽을 걸로 이미 자식이 갖고 6번째까지도 애 낳았을 때곧 죽을 거니까 그냥 안 안아주니까. 굉장히 또 아내분이 슬퍼하셨죠. 예, 할머니가 슬퍼하셨죠. 예, 근데 일곱 번째 낳으니까 그때 아는 게 지금 안아주신 게 지금은 그 할아버지의 연종은 회장 맡고 계신데 예, 지금 그분이 있어요. 아들 한분 계세요. 한 분. 여섯인가 돌아가시고요. 예. 손이 짧을 걸로 봤대요. 이게 본인이 워낙 그 독립운동회지만 독립운동은 사람 나라 위해 사람 죽여도 그 과보는 피할 수 없어. 그래서 당연히 돌아올 걸 알고 생각했는데, 여섯 명 돌아가시고, 한 일곱 번째 나으신 게 아마 지금 그 연정원 회장님 맡고 계신, 예. 치문 나올 거예요. 사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분은 수행자는 아니시고, 전혀 관심, 아버지가 되게 또 그러면 또 자식이 관심 없잖아요. 또 아버지가 관심 없으면 자식한테 또, 이렇게 발현되기도 하고, 이런 수행이라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김하나님. 어렵지만은 결국 뭐 우리가 어려운 과학도 뭐 이렇게 예, 그잖아요. 이 물리의 세계도 이해하고 우리가 늘 당하고 이렇게 불에 손 넣어보고 어릴 때아 불에 손 넣는 거 아니구나 법칙 하나 알듯이 이렇게 인의의지도 예, 뭐 여섯 개의 조합이지만은 경 인의의지 신 여섯 개의 조합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경우수가 있겠어요. 팔기 봐보세요. 음양으로 찢으니까, 예, 여덟 개지만은 그걸 한번더 굴리니까, 64개가 되고, 64개를 또 각각으로 나누니까, 예, 384요가 되고, 몇번 굴리면요, 여섯 개의 조합이라 하더라도 몇번 굴리면 엄청난 많은 조합이 나옵니다.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걸 신념으로 대체하겠다, 뭐, 원칙으로. 그러니까 원칙주의자도 일반인보다 나아 보이지만 무너지는 거예요. 공자님은 시중, 때에 맞게 중용을 찾아가는 건데, 그 균형이라는 게 정말 힘들죠. 인의의 지신의 균형이라는 게.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지혜도 남달라야 되고, 그런 상황 판단이나 역사도 남달라야 되는데, 좀만 빠트려도 삐끗해요. 아차 하는 게 있어요. 아, 일을 끝내놓고, 아차, 아, 누군가 상처받았겠구나 하는 그 놓침받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라도 만회해주세요. 놓쳤을 때라도. 인식도 안 되면 더 문제고요. 인식됐는데, 에, 쌩까자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문제고.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그 공부기 때문에 내가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늦게라도 챙겨야 돼요. 챙길 건 챙겨야 돼요, 반드시. 사과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만회하고. 그게 힘들다 하면 힘든 건데, 안 하시면 자꾸 뒤로 미루면은 과보가 이만큼 와 있습니다, 내 앞에. 내 곁에 벌써. 그때 그랬지 하면서 이만큼 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루지 마세요. 네, 그때 처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까 처리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엄청 쌓여 있어요. 친구처럼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 그래서 살기 힘들다. 요새 나 엄청 뭐,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사이도 잘 나가는데, 요새 나좀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뭐가 집행하고 있겠습니까? 까르마가 이미 집행하고 와 있어요. 와 있는 거예요. 그들간이. 그 힘듦을 가지고, 처리 안 했던 일들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우주 공식을 좀 아시니까, 그래도, 완전 인간 사람, 어렴풋이 그냥, 아, 그 느낌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알겠다는 사람, 뭐, 이제 좀 접근하는 사람, 뭐, 여러 있겠죠. 다양하겠지만은. 처리하는 법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라고. 저도 해봤고, 그렇게 살아왔고. 조리님, 제가 최근에 당한 부당한 일로 이주를 하는데 뜬금없이 수시로 성에 떠올라 더 기분 나빠집니다. 귀중한 수행을 그 부당한 일로 마음이 상하게 수행에 방해됩니다. 떠오르죠? 억울한 일들, 부당한 일들. 예. 근데 그때도 그 당하더라도 당했다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또 처리 못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도 대항해야 되고, 예, 맞서 싸워야 되는데, 만일에 이렇게 발을 뺐다 하면은, 그렇잖아요,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도 양심은요, 그때도, 해야 될 바가 있어요. 내가, 하급자고, 부하 직원이고 하더라도, 설령 아랫사람이고 하더라도, 뭔가 부당한 그거에 몇수라도 둬야지만 이렇게 당당해지지, 그걸 안 두면은 안둔 대로 또 이렇게 남습니다. 해야 될 말을 못하고 끝낼 때도 찜찜함이 남았지만 그 찜찜함도 양심의 신호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무작정 당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예. 갑질만 한다고 그게 양심에 꼭 찔리는 게 아니라 갑질 한 사람은 둔감하죠. 당한 사람은 되게 이렇게 강렬히 남고 한 사람은 둔감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건데 습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나중에 엄청난 과부로 돌아옵니다. 그게. 당할 때에도 해야 될 바가 있어요. 이 말은 꼭 해줘야 했다. 이 행동은 꼭 보여야 했다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당하는 것도, 그러면 다 양심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양심이냐? 무조건 100%. 그건 아니잖아요. 너도 뭐라도 해보지. 저항 좀 해보지. 투서라도, 뭐, 이렇게, 예. 증거라도, 자료라도 남기지 좀.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만이 구제받습니다. 양심을 떠나서도. 계속 못 따보니까. 끝나버렸어요. 아유. 맞아, 다 먹겠습니다. 짜잔, 예. 와우. 여러분 덕에. 역시. 그냥 기름 감추도 먹은 것 같아요. 아침을 안 먹긴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 먹방 있는 날은 아침을 잘안 먹긴 해요.